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추락자 뮤즈 추락커 정태문입니다. 네, 어떤 분이 추락커는 언제까지, 어느 나이까지를 일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락커와 나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아, 먼저, 그러니까 CDL이죠.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추락을 운전할 수 있는 CDL을 갖다가 딸수 있는 기본적인 나이가 뭐냐면 18세입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이 되야만이 CDL을 갖다가 응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기본이 CDL은 18세인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주 안에서, 예를 들어 뉴저지 안에서만 그 상업용 CDL을 갖다가 커머셜 라이선스를 따가지고 드라이브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유지 바깥으로, 주 바깥으로, 인터스테이트로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21세가 되어야 됩니다. 요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추락커는 그렇게 18세, 21세에 시작해서 추락가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할수 있느냐? 네, 답은요. 기본적인 답은 연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네,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자기 체력에 제한이 있으면 못하는 거죠. 그럼 그것을 갖다 걸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피지컬 테스트를 하거든요. 2년마다 한번 커머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년마다 한번 그 병원에 가서 간단한 기본적인 자기 피지컬 이그잼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본적인 이게 뭐 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눈 검사, 시력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손발이 잘 움직이는지, 앉아서 섰다 기본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런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사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 검사에 합격이 되는 한은 계속해서 추락을 할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뭐 은퇴가, 체력이 다하는 그날까지는 은퇴가 없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오래 하고 싶은, 오래 이제 이렇게 동안 추락을 생각하시는 분은 평소에 자신의 어떤 몸과 건강 관리를 잘하면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now.